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곳들이 선정됐습니다. 모두 3만 6천 호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는 2030년에 입주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추진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엔 용적률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을 내건 정부 주도 속도전 기대감에 15만 3천 가구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주민 동의율과 공공기여 계획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된 선도지구는 약 3만 6천 호 규모. 1991년 입주를 시작한 분당과 일산의 2만여 가구, 평촌, 중동, 산보는 각각 5천여 가구 등 모두 13곳 구역이 뽑혔습니다. 굉장히 좋죠. 최초 입주자입니다. 34년 된 근검 절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집을 살고 있거든요. 정부는 당장 내년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에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원이 공사 분담금 산출을 지원해 갈등을 조정하고 정비사업의 주된 지연 요인인 학교 문제는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게 하는 등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4년간 30% 급등한 공사비로 분담금이 상당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 특히 치열한 경쟁에 주요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 외에 공격적인 공공기여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동의했던 주민이라도 반대로 돌아설 수 있고 은퇴한 노년층일수록 부담은 큽니다. 아니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집 비워주면 돈도 더 내야 되고 자식 재건축하면 이사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요. 이주 수요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어디를 이주를 해게 우리를 해줄 건가? 이 많은 인원이 이동하려면 참 그게 걱정이에요. 멀리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전셋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별도로 임대주택 단지 마련을 계획했던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다음 달 이주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